창세기 48장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그 열한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고센 땅에 와서 그 아기 되었을 때는 벌써 나이가 130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계산대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제가 올해 만 53살이니 내 나이를 야곱의 나이에 비교하면 아직 어린 애기예요. 그 야곱이 어째 간이 오래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환에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130이 되어서 병들었으면 이제는 세상을 뜰 때가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병들면은 그건 병을 쉽게 이길 수 있지만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병이 들면은 체력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이 세상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태어났으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예배 없이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편안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는 우리가 죽는 복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죽어야지 사고를 당해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몹쓸 병이 들어서 죽으면 우리도 괴롭거니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전도되게 죽어야 돼요. 모든 주위 사람 보기에 야, 그 참 영광스럽게 세상을 떴다.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갑니다. 그러나 영광스럽지 못하게 죽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까지 타락시키고 갑니다. 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죽냐? 그래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가립니다. 이 야곱 같은 사람은 130년을 아주 영광스럽게 살고 이제 운명의 때가 되었으니 그건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반드시 젊은 사람 살렸지 늙은 사람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의 딸도 어린 애기였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주님께서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셨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연세의 이전에 병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쉽게 고치고 또 심지어는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세가 찬 분은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다 연세가 차면은 하나님이 오시라고 할 때가 오면 가야 됩니다. 제가 병자 위해서 기도해 보아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로 작정한 병은 벌써 기도 탁 하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억지로 기도하지만은 억지로 그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벌써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데려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죽을 병에 걸리면은
그건 뭐 별 도리 없이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원수 마귀를 쫓고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작정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병들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자기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 병 문안을 가셨습니다.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 야곱은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째인 요셉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요셉을 사랑했거니와 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가뭄에 다 굶어 죽는데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살리니 참 그 아들이야말로 금지 옥엽이죠. 더구나 요셉과 이 베냐민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병들어서 침상에 드러누워 기운이 지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요셉이 왔다니까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아마 다른 아들이 왔다 했으면 옆으로 드러누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징계인데 왜 귀찮게 찾아오느냐 그렇게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온다니까 막 아버지가 기운이 팍 나가지고서 다 죽어가는 영감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섞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큰 보신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뭐 오래 살겠다고 자꾸 보신탕 먹고 무슨 한약제 먹고 그러고 난 다음 밤낮 물고 찍고 싸우고 하면 그 아무 효과 없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그냥 굉장한 보신이 되고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사 이상구 박사 말한 대로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속에서 엔돌핀이 많이 생긴다고. 그 여러분 지금 웃었으니까 엔돌핀이 또 많이 생겼어. 근데 뭐 우리는 엔돌핀인지 저돌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으니 병들었을 때 그러므로 자꾸 즐겁게 해주면 병이 빨리 나아요. 병든 사람 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고 찬송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면 병이 빨리빨리 나는 이유가 그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병든 사람 빨리 죽이려고 하거든 자꾸 가서 염려스러운 말을 자꾸 해주십시오. 죽으면서 병든 사람에게 자꾸 염려 근심스러운 일을 이야기해서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면 뼈가 식는다고 뼈가 썩어 그냥 제가 죽어버려요. 이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밖에서 즐거운 일이 별로 있어야지. 요 사회에서는 신문동기가 겁이 나요. 신문만 보면 뭐 모든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나라와 민족을 정치가들이 사랑하는 가치가 않고 전부 정권적으로만 잡히는 것입니다. 노사 분쟁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니까 뭐 이걸 가지고서 서로 극단으로 많이 취하겠다고 나라야 망하든 국민 경제야 파탄이라든 극단적으로 분쟁을 합니다. 아유 무시무시해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애써서 등록금 내서 보냈는데 공부는 그냥 밤낮 학교에서 데모 안 하면 밖에 나와서 데모. 물론 데모하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뭐 교수도 이유가 있겠고 학생도 이유가 있겠지만 제3자로서 부모로서 밖에서 쳐다보는 우리들에게는 그 가슴이 답답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공부를 해도 국제 경쟁에 따라갈 만냐 못 따라가냐는 이런 처지인데 뭐 밤낮 공부를 안 하고 밤낮 총장실이나 점령하고 때려 부셔라 싸워라 과음이나 치고 댕기니 아 그래가지고 4년 학교 휘떡 보내고 난 다음에 텅 빈 머리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어디서 먹습니까? 아주 고급 논팽이밖에 안 된다.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마다 단체는 다 만들어가지고서 다 물고 찍고 고함치고. 이래서 그냥 아예 그냥 신문을 보면은 엔돌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아예 병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신문 딱 접쳐놓고 찬송 한 장 척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대화의 기도를 하고 나면 아 속이 박하 사탕벙어처럼 환해진다고요. 그저 마음이 그냥 기쁨이 넘치고 에라 이 한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막 뒹굴뒹굴 굴러가거라. 우리는 결국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니 그저 하나님 오시면 천당 들어가 살겠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속이 타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아이고 우리는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당 나라도 우리나라니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깨어지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천국은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서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당까지 우리가 안 가졌으면 억울해서 못 견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천국은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만은 할렐루야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도 되고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뻐야 힘이 생겨요. 이 세상에 기쁨이 없으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슬픔이 오면 사람은 기운이 다 맥이 빠져버려요. 이러므로 인생이 살면서 이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서로서로 이 어렵고 험한 세월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기쁨을 주고 살아야 돼. 남편은 될 수만 있으면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도 될 수만 있으면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이웃끼리 서로 모여도 자꾸 헐뜯는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기쁘게 해줘서 이 짧은 세상 살면서 기쁨을 주어서 서로 힘을 얻고 행복을 가지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할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고통을 주고 염려 근심을 주어서 그래서 남편은 아내 죽이는 사람이 되고 아내는 남편 죽이는 사람이 되고 자식은 부모 죽이는 사람이 되고 이웃은 이웃끼리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늘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다. 매일 한 시간 이상만 기도하면 기뻐져요. 한 시간 이하 기도하는 사람은 슬픔을 못 이겨요. 나는 희한하게 시계 없어도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 시간 지나면 내 영혼 속에서 딸가닥 그래요. 참 희한해. 한 시간이 지나는지 아니면 대만이 알아요. 한 시간 전까지는 영적인 그 깊은 그 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한 시간 되면은 영적인 문이 딸깍하고 열리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넘쳐오르고 평안이 넘쳐요. 그래서 시계 딱 보면 틀림없이 한 시간이에요. 그 한 시간 미치지 못하는 기도는 딸가닥이 안 되는데 한 시간만 미치면 천국의 그 기쁨의 문이 딸가닥하고 열립니다. 그 내 체험으로 봐서 한 시간 기도하니까 언제나 딸가닥하고 열리는데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 시간만 기도하면 슬픔을 이기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자는 제 아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남아서 깨어나와 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금 병이 들어 기진맥진해 있는 야곱 그 아들 요셉이 온다는 말을 듣자 마음의 기쁨이 확 와서 힘이 생겨서 침상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오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 데리고 죽기 전에 과거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승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참 고년 먹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130살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던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형 에스하고 다투어가지고서 형이 죽이려고 하며 어머니가 내 친정에 가서 있어라, 형의 노가 끝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해서 어머니의 보냄을 받아서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외아지시 집 아람 땅으로 가다가 해가 지매 돌베개를 하고 잤습니다. 소년 시절이죠. 그럴 때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자기 위에서 오락내락 오락내락 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이 땅과 이 가나안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나서 아 두렵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로다 하고서 자기 베개에 뱀 곳에 기름을 붓고 그 돌을 세워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가는 곳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편안히 우리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요 내가 얻은 일체의 수입 중에 11조를 주님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각오한 땅이 바로 루스 땅입니다. 그건 아주 팔팔 젊은 때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나이가 한 60이 됐나? 60까지 안 됐으니 한 40대였는가요? 그렇게 되는데 이젠 130이 된 이날까지 그 야곱의 마음에는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축복이 한시도 잊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130세를 사는 동안에 험한 세월을 살고 험한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 생각 속에 늘 기억나는 것은 젊을 때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 위에 앉아가지고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늘 마음에 쟁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이 자원이 되어서 늘 야곱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인생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년 잡혀놓고 그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청정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너 누운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를 번창케 하고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긍정적으로 살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 정신을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꽉 잡아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날망할 때나 비 올 때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것이 꽉 잡혀 있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일생을 그가 살아가는 정신적인 자원이 되고 신앙의 자원이 되고 역경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이런 자원을 얻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꽉 머릿속에 박힌 정신적인 자원이 없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자살할 겁니다. 오늘도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 자매님 한 분이 나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 신앙상으로 전화하니까 제 전화 일성의 목사님 나는 자살하랍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국제전화를 두고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자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참 어려운 일이 당한다고 해서 그냥 자꾸 죽겠다 하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안 죽는데 왜 믿는 사람이 죽겠다 그럽니까? 전화로서 달래고 그 다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대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꽉 잡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어쩔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만대 전에, 해와 달과 별도 생기기 전에, 저 하늘과 땅도 생기기 전에, 역사와 시간도 생기기 전에, 저 영원 무궁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이미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만대 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오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주신 것이니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야곱 루스 땅에서 꿈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루스 땅에서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모두 다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언약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꽉 채워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받은 계시를 130이 되도록 잊지 않고 머리에 채워놓은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주야로 채워놔야 될 것이 있으니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꼭 자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점령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의 꿈과 환상을 머릿속에 꽉 가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은 억척같이 어렵고 파도가 치고 심한 시련이 다가와도 이 머리, 이 가슴이 아니라 이 머리, 이 머리를 꽉 점령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건 머릿속에 꽉 박아놓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자식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좌우간 추우나 더우나 잘사나 못사나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 성령이 결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계신다는 이 생각이 머리에 꽉 들어차 있어야 되고 자가 누가 뭐라고 말하든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방 내 몸에 병이 들어있고 내 병이 아직 낫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나는 병에서 노예난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꽉 점령했습니다. 나는 병에서 노예난 바른 사람 이 생각이 있어야 병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내게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도 나는 나은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 지긋지긋하게는 대결에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선조 아담이 가져온 가시와 은극히 낭패와 실망, 가난과 절망 이런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자원 환경이 얼마나 가난하고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아예 그냥 감방에 끌려가서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어떻게 되었더라도 내 머리 생각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꽉 들어 차 있어야 되고 어떠한 역경이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나는 천당 사람이다. 이 생각이 머리에 꽉 들어 차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된 것이 보이고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오중복음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내 모습을 늘 쳐다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축복의 계시를 한 평생 130이 되어 애굽의 고센 땅에 올 때까지 그런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서 그 아들에게 그것을 간증합니다. 마치 우리도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십자가를 통한 오중복음과 이 삼박자 축복, 이 삼중 축복을 머릿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부터 한시도 이 진리를 내 머릿속에서 떠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추우나 더우나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중복음은 나의 것이고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은 내 것이다. 나는 그래서 언제나 내 스스로를 꿈꾸어 봅니다. 내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언제나 나를 꿈꾸어 봅니다.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성령이 늘 같이 계신 조용기,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된 조용기, 저주가 다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조용기, 아브라함의 복 중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다 물러가고 천국이 내 것이 된 그런 조용기, 이런 조용기를 머릿속에서 나는 늘 그려봅니다. 늘 꿈꾸어보고 그려보고 그 속에 삽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만은 그런 꿈으로 꽉 들어찹니다. 그러면 그런 꿈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그 꿈은 믿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꿈이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꿈이 꽉 있으면 믿어져요.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확실히 믿어요. 그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별 도리 없이 그것이 머릿속에 꽉 믿어져 있으면 그만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번에 제가 피닉스 아리조나에 가니까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나를 만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성도가 날 만났을 말이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테이프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떠난 지 30년이 넘어요. 그동안 한국에 안 와봤는데 늘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나는 구원을 받고 테이프를 듣고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 머릿속에서 언제나 조용기 목사님을 한번 만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만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꿈으로 있었는데 그걸 꿈이 있어 믿음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만날 줄을 몰랐다고. 그런데 그 피닉스 아리조나라는 곳에 좀처럼 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에 제가 가게 되고 또 그 집에서 밥을 두 번이나 얻어먹게 되었어요. 내가 왜 다른 것 다 제껴놓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두 번이나 먹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 조용기 목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 그것만 했으면 또 괜찮은데 그 다음 한국 식당이 딱 한 곳이 있는데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면 아이고 내가 언제고 내 머릿속에서 조용기 목사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식당에 오셨네 그랍디다 또. 그래서 두 분이나 계속하는 걸 보고 하하 이 머릿속에 늘 꿈꾸는 것은 이루어진다.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당신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당신을 만든다고 꿈속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쁜 꿈이 아닌 이상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이 전부 다 조 목사 우리 집에 신방 올 것을 꿈꾼다 그러면 이제 저 바빠서 못 견뎌요. 바빠서 못 견뎌 그 꿈대로 딱 시행돼야 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언제나 오중복음을 묵상하고 삼박자 축복을 늘 묵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늘 꿈꾸어보고 그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부인하면 안 돼요. 참 그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누가 보고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세가리아였고 그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스가리아와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늙도록 어린애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기를 못 낳는 나이가 되었는데 마침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당분이 스가리아에 왔습니다. 이 스가리아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너무 놀래가지고서 정신없이인데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내 말 단단히 들어라. 너희 아내 엘리사베스의 늙은 나이지만 어린 아기를 잉태하긴,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 그는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앞서서 길을 닦을 사람입니다. 그 스가리아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많고 우리 아내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은 말이, 너 지금 의심하고 믿지 않지만은 내가 한 말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가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너는 벙어리가 돼서 말 못할 것이다. 아 그래,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 기다려도 안 나오기에 무슨 사고가 나는가 하고 걱정하는데, 한참 만에야 성전에서 스가리아가 나왔는데 보니까 아까까지라도 말을 전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서 안탕탕탕 안탕탕탕 탕탕탕탕 그러거든요. 아 이게 말을 뭐하고 저 탕탕탕탕 크기만 하고 손짓만 하고 밟지만은 언제까지 그러느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엘리사벳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냐 그래. 아이 그 가문에 없는 학렬에도 없는 이름 요한이라고 했다. 그럼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스가리아에 가니까 흙판을 가져오라. 흙판을 가져와서 백목을 주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적자마자 입이 탁 트여서 말이 나왔다. 그럼 왜 벙어리를 만들었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나와가 에이구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겠노, 우리 아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겠노,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겠노 이렇게 자꾸 부정을 하면은 입방정을 맞아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역사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려고 혀에다가 열쇠를 차치해버렸어. 그래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어. 차라리 긍정적으로 신하지 못할 바에야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이나 하지 마라, 벙어리나 되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께서 입으로 신하고 긍정적으로 도와주면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나거니와 입으로 부정적이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믿지 않은 사람 부정적인 말 못하게끔 스가리아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해서 그 아들이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했으며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사람은 자기 혀로서 살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고보는 그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질풍에 몰려가는 배도 그 밑에는 조그마한 키가 조정하라고, 막 달려가는 말도 입에 있는 재갈 조그마한 것이 움직이고, 큰 도시가 불타는 것도 제일 처음에 성냥불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태우는 것처럼 우리 혀는 몸에서 적은 것이나 온 몸을 다스린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 많은 슬픔을 가져오고 낭패와 실망을 가져오는 것은 요 요망스러운 혀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혀로서 방정을 떨어가지고서 문제를 다 망쳐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혀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제나 부인하지 말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으시면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십시오. 머릿속에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된 자기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그려보고 꿈꾸어보고 그걸 믿고 입으로 자꾸 신해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성령이 같이 계신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인이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입으로 자꾸 신어요.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얻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자, 꿈과 믿음과 입술의 시인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꿈과 믿음과 입술의 시인, 이 삼박자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 야곱은 젊은 청년 시절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한평생 그 마음을 점령하고 그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꿈꾸고 지금 130일에도 그 아들의 앞에서 그 입술로 그걸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꽉 점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한 마음에 자신이 딱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보고 허허 웃고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요사이 도무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주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 그냥 조금만 건들리면 캬! 그곳에 그냥 대항을 합니다. 그냥 이거 뭐 조금도 여유가 없어요. 붙었다면 끝까지 그 네 골이 깨어지나 내 골이 깨어지나 받아버리라 까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고 말하세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흙이면 흙, 백이면 백, 중간에 희미한 건 싫다는 겁니다. 흙백입니다. 흙백.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중간 그건 없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전부 원수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전부 다 네 편, 내 편 돼요?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울 때 우리 애들이 가보니까 네 편, 내 편 아무 편도 못 되겠어요. 아버지도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내 어머니인데 내가 누구 편이 돼요? 참 곤란하대 그때. 또 우리가 어릴 때 되니까 꼭 사람들이 와서 그 얄궂은 물음을 해요. 내 그거 지금 나이 50이 넘어서도 그때 4살, 5살 때 물은 질문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꼭 오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그 참 곤란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때만 되어도 벌써 이식이 있어가지고서 아버지 좋다 할 수도 없고 엄마만 좋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가만히 있다가 다 좋아요. 애 다 좋기는 뭘 다 좋아. 아버지가 좋든지 엄마가 좋든지 특별히 그러겠지.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그 꼭 어른들이 그런 얄미운 질문을 해요. 그런데 나도 그런다고 요사에 애들 만나면 아버지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그러면 애들이 꼭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다 좋아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움이 붙었는데 어떻게 흑백 논리가 됩니까? 아버지 피는 아버지, 어머니 피는 어머니 싹 갈라져라. 안 됩니다. 자식은 안 갈라져요. 부부는 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돌아서면 남도 남도 그런 남이 없어. 그냥 보통 남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는데 자식은 그렇게 안 돼요. 자식은 피와 살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갈라져도 그래도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한편에 선다 해도 그렇게 설 수가 없어. 그건 흑백이 안 되지. 그건 중간편이죠. 중간이지. 그 인생 살이라는 것은 반드시 흙이냐 백이냐 요게 안 갈라져요. 중간에 흙도 아니고 백단이가 회색으로 희미한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 민족은 그 흑백 논리 때문에 큰일이에요. 우리 민족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나도 민족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을 고치는 것은 예수 믿는 도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비로소 마음의 사랑이 들어오고 여유가 생겨나서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입장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십자가에 서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머릿속에 꽉 채워놓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꿈꾸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시인하면 반드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파도가 치고 역경이 다가와도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 길로 갑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었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 30년 동안 이 진리를 믿고 살았는데 수 없는 역경에 부딪히고 낭패에 부딪히고 깜깜한 밤에 부딪혀도 내 머릿속에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한 언제나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밤은 쉬 지나가고 밝은 낮이 다가와요. 겨울은 지나가고 양춘 가절의 봄이 다가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올바른 꿈과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원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설왕설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요셉아 네가 애굽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고생하며 살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손자로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양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이거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손자인데, 자기에게는 손자인데 나는 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아들 열두 아들 가운데 같이 소속된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므로 너희 두 아들 내 손자를 내 양아들로 다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열두 지파에 소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바로 이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손자를 아버지가 아들로 양자를 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역사상에 아마 이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요셉을 높여준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루벤과 시몬은 맏아들 둘째 아들인데 맏아들 둘째 아들처럼 손자가 바로 내 아들이 아들로서 내가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다음 이 두 아들 이후에 낳는 자식은 너 소생 너 자식으로 삼아라.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그러나 그 아들들도 형이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함께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큰 축복을 준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서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말은 왜 했냐면 바로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거든요. 그래 또 요셉을 보니까 자기 아내 라헬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엄마 하는 말이 내게 관해서는 내가 이전에 밧담에서 올라올 때 외아저씨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너 어머니가 나를 따르는 노중에 너희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그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 어머니가 나를 따르다가 노중에서 죽었어. 그래서 에브라길까지 길이 오히려 떨어져 있어서 너 어머니를 그곳에 장사했다. 그 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의미가 깊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머니가 옛날에 너 동생 나타가 죽어서 이 가나안으로 오다가 그 중도의 길에서 너 어머니를 묻었다. 이것은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동안에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살아도 손주들 아직 못 봤어요. 왜냐하면 손주들은 대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손주들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병드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들, 즉 야곱의 손주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손주 아들 둘이가 왔으니까 이게 누구냐 이름만 알았지 실제는 못 봤거든 아직까지.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그 손주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침침해져서 도대체 못 봐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 것입니까?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요셉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왔어. 이렇게 손주 둘이가 왔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너를 못 볼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 자손까지라도 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감격해서 그 손주 둘이를 이 가슴에 품고 이르시니까 손주를 떼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앞에 큰 절했습니다. 왜? 그 언제 손주들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큰 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주들에게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 자기 아들을 끌고 나갑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또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니라. 므낫세가 말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니까 아버지 욕심으로는 말아들이 더 크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맏아들보다는 좀 덜 축복을 받는 것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는 맏아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왼쪽 손으로 맏아들을 붙잡아가지고서 맏아들 머리를 붙잡고 아버지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가죠. 또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을 잡고 아버지 왼손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아마 자리를 그렇게 앉는가 봅니다. 여기에 둘째 아들이 앉고 여기에 맏아들이 앉고 있으니까 맏아들 머리를 잡고 아버지 오른손으로 머리를 갖다 대고 둘째 아들 머리를 잡고서 아버지 왼손으로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그렇게 갖다 댔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피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피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런데 사태가 그렇지 못해 요셉은 맏아들을 이렇게 머리에 대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왼손에 대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또 오른손을 또 이리 떠고 왼손 또 이렇게 아버지도 거꾸로 얹어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예. 요셉은 이렇게 갖다 대니까 아버지는 그대로 손 얹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또 이렇게 손 얹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 둘째에게 얹고 왼손을 마지에게 얹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란 희한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말아들이 복을 많이 받고 둘째 아들이 복을 적게 받게 하기를 원해서 강제로 아버지 손에 갖다 대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해서 손을 바로 이렇게 얹지 않고 도로 손을 으글해서 둘째 아들에게 먼저 손을 얹고 말아들에게 나중 손을 왼쪽 손을 얹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도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 복을 정해놓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굶어 죽을 사람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욕심으로는 마라들이 복을 받고 므낫세가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복을 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한대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게요, 맞이보라도 둘째가 나아요. 나는 다행히 맞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래도 실제로 봐서는 난 맞이 아닙니다. 우리 내 위에 누님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두 번째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꼭 맞이는 별 볼 일이 없어. 자, 첫 아담은 실패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가인 맏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죽었지만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나온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삭은 둘째 남았는데 태가시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에서 마라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둘째 야곱은 하나님이 태가시고, 아, 그 다음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도 보니까 므낫세는 장자라도 왼손을 얹어주고, 그리고 그 동생 에브라임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주고, 그 가만히 보니까 언제나 첫째로 태어나는 게 성경을 보면 손해가 많아요.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데는 가만히 보니까 언제나 둘째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이끌어 나왔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이끌고 들어갔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장자가 못 돼가지고서 부모 사랑도 뭐 별로 못 받고 뭐 둘째 있어가지고서 별 볼일 없다,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첫째보다도 둘째에게 복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억지로라도 둘째라고요. 억지로라도. 이래서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만세 만대제부터 예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 안에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1989년도에 이 극동의 한국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이게 예정입니다. 이건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 뛰고 꿀려도 변화 못 시켜요. 한국 땅에서 이 시점에 태어났다,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못 변해요. 그러나 한국 땅에 있을 때 서울에 살 것이냐 부산에 살 것이냐,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정된 곳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여기에 물고기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 연못이 그 물고기 밖에 못 나가요. 물고기는 그 연못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물고기가 노는데 왼쪽에 가서 헤엄칠 것이냐 오른쪽에 가서 헤엄칠 것이냐, 그건 지가 정하지만은 그 연못 밖으로는 못 나가요. 연못은 벌써 예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왼쪽에 갔다 오른쪽에 갔다 그러지, 그건 뭐 한정된 자유의지. 여러분과 저희 우리 선택의 자유의지,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크게 정해 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그 테두리 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같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벌써 믿음의 분량을 주었기 때문에 평신도로이지.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었으니까 목사가 되십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 믿음을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얻어요? 그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조용기 목사가 잘나가지고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짓고 이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왜 조용기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해줬노? 그건 몰라요. 그것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만세 만대전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오직 자랑할 자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실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주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일하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고 저 사람은 두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왜 다섯 달란트 주나 이렇게 우리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를 가지고 섬기며 일하면 우리 주인이 거기에 따라서 큰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분수를 받은 분수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으로서 열심히 살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것이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은 그것은 자기의 얻은 분수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에 비로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 전에 야곱이 창세기에 벌써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요셉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늘 기록되었어. 이 사자 그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는 누구냐? 이거는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천 사자로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모두 다 신약시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나 그는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육신을 입고서 태어나니 곧 신약시대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손주들에게 축복할 때 말하기를 나의 조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날 남에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가 이 아이를 축복하기로 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천사에게 기도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이 기도하고 축복은 하나님께만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이때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예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 자식들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저주를 받으면 자식들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의 축복을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더구나 선지자의 축복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우수를 그 둘째 아들에게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래서 요셉은 아무래도 장자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서 차자에게 우수를 얹은 것을 손을 아버지 손을 옮겨가지고 장자의 머리에 얹으려고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옵소서 뭐 손 잘못 얹었습니다. 이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어야지 왜 차자에게 얹었습니까? 왼손을 장자에게 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나도 안다 내 오른손을 너 차자에 얹고 내 왼손을 장자에 얹으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그 말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손 얹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얹으라고 내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다. 너 속은 내가 다 안다, 네 마음은 다 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니,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장자보라도 차자인 이 그러니까 이 장자 므나시보라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더 복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러니까 말하드립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러니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가장 축복을 받도록 그날 야곱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나중에는 정말 이 말대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가 크게 흥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외국 땅에 와 있지만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은 너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 후손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 만에 돌아가느냐? 43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같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 한데,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430년 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제 가거니와 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지가 이제 2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데려올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의 애굽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고향 땅 가나안으로 여러분과 나도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천막 치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고 이거 다 그두어 치워버리고 우리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향 땅에 간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입니다. 앞서간 우리 부모 형제 처아들도 다 그곳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그곳으로 곧 조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가 가나안 땅에서 가진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을 야곱이 죽기 전에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 더 많은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요셉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아모리 사람에게 창과 칼로서 그때 싸워서 뺏은 땅인데 그 땅을 그 아들 요셉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실제로 요셉의 후손들이 얻는 데는 430년 이후에 적과 꿀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이 다시 점령할 때 그때야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창세기 48장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뚜렷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느 인생 시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을 머릿속에서 평생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꿈꾸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환경을 보고 살면 안 된다. 이게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 또 우리가 뒤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인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살고 열심으로 잘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